예, 2022년 5월 22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난 4월, 5월, 3월부터군요. 그래서 좀 바빴어. 다른 일로 좀 바빴습니다. 다른 일좀 하고 그러느라고 강좌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중단을 좀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 주에 다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고 조금 준비를 해서 6월 달부터 강좌 녹화도 좀할 거예요. 강좌 녹화도 하고 이전처럼. 그리고 ABC 코딩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녹화는 아마도 머신러닝 쪽을 좀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머신러닝도 좀 하고 블록체인도 강좌 녹화를 좀할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 녹화한 게좀 있긴 있는데 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의 발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 또 정리를 좀할 겁니다. 그럼 머신러닝도 이전에도 강좌 녹화를 몇 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딥러닝 쪽이죠. 딥러닝 쪽으로 해서 좀 깊이 있게. 딥러닝. 뭐 딥러닝이라 해서 뭐 특별히 기존의 머신러닝과 다른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강좌 녹화하고 그리고 ABC 코딩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ABC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대략 골격은 잡아뒀어요. 코드 골격은 잡아뒀는데 이제 뼈와 살을 덧붙이고 해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연 가능한 수준. 연말까지 시연 가능한 수준. 상용 수준까지는 못 가겠죠. 상용 수준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 시연할 수 있는. 그래, 시연할 수 있단 말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해볼 수 있을 정도로 AB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목표하는 바, 원하는 그러니까 희망하는 혹은 추구하는 바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테스트해 볼수 있는 수준, 그까지는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다시 또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ABC 프로젝트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EU가 또 추가적으로 한 60조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보내준 돈하고 또 앞으로 좀더 보낼 거하고 다음 달에 또 다시 보낸다고 하니까 총 아마 100조 정도를 지금 보낸 지금까지만 이미 지금까지 보냈거나 보내기로 한 돈, 확정된 돈만 따지더라고 그게 10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이 100조가 사기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건 아니고 참가라고 해야 되나? 을 지원한 이유는 이게 빈집털이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이렇게 좀 거시적인 얘기는 개발자, 우리는 개발자잖아요. 개발자가 뭔가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대 담론이라 그러나요? 거대 담론은 우리 개발자하고는 좀안 어울리는 주제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워낙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빈집털이라고 했는데 빈집털이라고 했고 이거 실패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죠. 볼까요?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는 유로화와 그리고 루블화 간의 환율만 보면 돼요. 루블 프라이스 볼까요?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65.62, 예, 한달 사이 딱한달 사이에 이만큼 87.14에서 65.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유로화의 돈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은 이미 IMF, 한국의 IMF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의 유럽 상황이에요. 언론 보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상황이에요. 일본 엔화가 뭐 반토막 난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것도 제가 이미 이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엔화가 폭락하기 전에 일본 엔화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축통화체제가 쇠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1번 타자가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이 얘기한 지가 한두달 전이죠. 두달 전이었는데, 실제 일본 엔화가 폭락한 거는 한두주 전에 폭락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달 이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번 타자, 2번 타자입니다. 일본이 1번 타자고,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유럽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로화.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가 일본 타자 JPY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유로 3번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국의 달러.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니까 일본은 끝났고 일본 엔화는 완전 반토막 나버렸죠. 다음에 2번 유로까지 왔어요. 다음 3번 파운드,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파운드까지 갈 겁니다. 파운드 하도 반토막 날 거라고 봐요. 유로 반은 이미 반토막 났죠. 봐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7.14에서 이만큼 내렸어요. 고점을 비교해 볼까요? 고점에 144였잖아요. 144에서 65로 내려왔으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된 겁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어디에 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돈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뭐 언론 뉴스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고 뭐 독재, 뭐 러시아의 전제 정치, 뭐 폭군, 뭐 침략 이런 말들은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팩트 숫자만 보면 돼요. 그리고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이유는 빈집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원 빈집털이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원들. 우리가 러시아라 그러면은 뭐 오일, 뭐 가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토리움도 상당한 양이죠. 전 세계 자원의 보고입니다. 땅이 넓잖아요. 그죠? 등등등등. 러시아 자원이 없으면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공장도 안 돌아가요. 어쨌거나 요것들을 러시아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요것들은 이런 것들을 주오겠다, 줍줍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였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할 거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시기가 뭐냐? 2차 시기가 우크라이나에 백조 원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백조를 원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재밌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제를 이걸 어쩌면 이게 사기극일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백조를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예요. 백조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도부라 그랬나? 우크라이나 지도부. 근데 지도부 이 사람들이 많아야 뭐 100, 200명, 1,200명일 거 아니에요. 200명. 지금 키에프에 있죠. 그죠? 키에프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적나? 키에프에 있는 이 100명, 200명에게 백조를 준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정부 과제나 자금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10억을 예를 들어서 10억의 정부 과제, 10억 정부 과제입니다. 정부 연구 과제예요. 연구 과제라면은 요걸 보통 10억이면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2년간 지불을 관리합니다. 지불 관리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를 받게 돼요. 언제? 과제가 끝나가나요? 그러면 1, 2년 뒤에. 그렇죠? 그런데 고작 10억짜리 정부 연구 과제 수행하는데도 1, 2년간 정말 머리털이 빠집니다. 저도 이거 몇 번 해봤어요. 해봤습니까? 고작 10억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프린터, 뭐 잉크젯, 뭐 회식비 어떻고, 뭐 연구비로서 뭐 소프트웨어 용역을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고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이 백조를 전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무슨 전문가예요? 경제 전문가 100, 200명인데 지금 뭐 전쟁터인데 전쟁이 터진 상태에서 뭐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중앙은행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다 해봤자 이 100명 내지 200명 정도가 이 100조를 앞으로 몇 달간에 걸쳐서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달 사이에 이걸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물론 100조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파스는 대략 50조 정도 준다고 그렇게 나와있죠. 미국이 40조 정도 보내고 유럽이 10조 정도 보내고 합해서 50조 정도를 보낸다는데 50조를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슨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인력이라 그러나? 경제 관료들 많아야 100명.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10명에서 20명입니다. 20명에 주는데 이 20명이 이 50조를 몇 달 사이에 다 쓴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부 연구과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바로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회계 전문가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회계 전문가 플러스 그리고 경영 전문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을 누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이 50조라는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이 50조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받았으면 뭔가 상품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상품을 50조에 대응하는 탱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소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름도 없습니다. 가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돈이 결국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 미국 누구한테 가느냐는 거죠. 네? 미국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느냐니까 50조를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다시 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그리고 어쩌면 이게 사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100% 뭐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100조란 돈을, 50조라는 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탱크나 장갑차나 제벌린이나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런 시설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쩌면 만약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런 천재들도 없다고 한다면 이 돈은 100% 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야 돼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누구한테 돌아가냐 하니까, 이 미국이 회계 전문가, 경영 전문가를 보낼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냐 하니까 50조를 원조하기로 한 사람이 보낼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직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직원들은 이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죠. 자기를 보낸 사람, 자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 사람들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그게 MIC입니다. MIC. MIC라고 들어보셨죠? MIC. MIC, Military Industry Complex.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미국의, 하여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 50조를 원조하겠다는, 우크라이나에 50조를 원조하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의 의회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외교부나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차 시기 빈집털이 하려고 했던 거, 러시아를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만들어서 러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를 한국의 IMF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를 한국의 IMF 시절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거저먹기, 그냥 공짜 비싸게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50년 계약으로 오일 계약하고, 100년 계약으로 가스 계약하고, 뭐 등등으로 해서 히터를 가져오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실패한 거는 환율 보면 다 알잖아요. 유로화 환율, 그죠? 유로 루블 플라이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볼까요? 달러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한 달 사이에 달러가 82.75에서 62, 그러니까 한 30%가 달러 가치가 루블에 대해서 폭락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러시아 경제와 중국 경제가 탄탄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3차 시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3차 시기는 이제 한국과 중러, 북한이죠. 북한, 중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유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려다가 터진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한국도 나토에 가입하게 되지 않을까. 한국을 나토에 가입시키게 되면 그러면 한국과 또 북중러 사이에 전쟁이 터지지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북한에는 핵이 있죠. 그리고 남한에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도 한국과 북중러 사이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요 두 개 때문에 그래요. 남한의 반도체가 만약에 미사일이 평택에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엄청 지금도 힘든데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핵이 있잖아요. 북한. 그러니까 요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핵이 있었다 그러면 전혀 안 터졌겠죠. 두 번째는 타이완과 중국이에요. 요거는 가능성이
이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요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아마도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요 중국까지 다시 전쟁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식적으로는 아닌데, 지금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아마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주의해요. 이제 우리 ABC와 이 지금의 국제정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 있죠. 한두달 전에. 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팀 주피터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댓글 단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last man standing,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요걸 누가 말했느냐입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바이든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한 명의 병사가 남을 때까지 전쟁 물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무기를 팔고 그리고 LNG를 팔았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사상 에너지 기업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끝나긴 끝나겠죠. 끝나는데 어떻게 끝날지를 제 나름대로 예상을 했던 것은 돈바스와 키예프 사이에 DMZ,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38선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결정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을 볼까요? 지금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우크라인이죠. 우크라인과 프론트라인 맵 보시면 이미지 보고 오늘 시점으로 보죠. 지난주로 볼까요? 지난주 맵 보시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돈바스입니다. 돈바스 지역이라고 보통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그리고 예상외로 밑에 남쪽도 있어요. 남쪽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여기 사이, 그러니까 요 까만 라인 보이죠? 요 라인을 경계선으로 해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38선, 한국의 38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딱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달라진 점이라 그러면은 러시아가 남쪽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남쪽, 요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요만큼을 예상을 했는데 요만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부분, 헤르손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크림, 어쩌면 오데사까지 진행을 할것 같아요. 요렇게 될 거, 요렇게 여기 있는 부분은 빠져나올 거고,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둘 다, 그렇죠? 보통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병사들만 죽고 러시아 사람들은 별로 안 죽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둘다 막대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의 양쪽이 합쳐서 한 10만 명 가까이 됐나요? 토탈 됐을까요? 토탈 됐 어버 우크라인 와 보시면은 현재 토탈 14,200?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4월 6일이군요. 4월 6일이고 투모아로 보자. 캐주얼티스 러시 죽었는데 나중에 한번 How many deaths? 요거 날짜를 최근 기록을 보자. 이번 애니타임 됐어. 검색이 안 나오네요. 다 4월 초 정도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5월 중순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양적 전사자 합쳐서 이미 1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사 또는 완전한, 그러니까 중퇴라고 해야 되나? 팔다리가 잘리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이 합쳐서 10만 명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갈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추이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이고, 기축통화 체제가 쇠퇴할 거로 봤고, 그리고 미국과 EU, 그죠? 를 한쪽 축으로 하는 이게 웨스트죠. 웨스트와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BRI까지였어. 이스트. 이렇게 경제 블랙이 딱 나뉠 게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웬만하면 서로 안 쳐다보는 그런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어디 있느냐? 한국은 상당히 재밌죠. 한국은 여기도 낄 수가 있고 여기도 낄 수가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걸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실제 그런 지리 정치적인 이점을 누릴지 어떨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통화 인프라도 지금의 어떤 유니레트럴, 그리고 달러예요. 달러 위주. 달러에서 멀티레트럴. 다국적이죠. 다국적. 그러니까 달러의 위치를 중국의 위안화나 러시아의 루블화가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일정 부분 기축통화로 역할하게 되는. 모든 국가가 조금씩 일정 부분 역할. 기축통화를 역할하는 그런 멀티레터럴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제통화 시스템, 결제 시스템도 스위프트 방식에서 계속 웨스턴 스위프트를 쓰겠죠. 웨스턴은 스위프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턴은 별도의 그걸 가지게 될것 같아요. 별도에 아마 중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터는 CPI라고 하는 별도의 방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ABC는 뭐냐는 거죠. ABC에는 요두 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와 이스트 사이에 어떤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하게끔 구성하는 게 우리 ABC예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재밌는 것이 지금 새로운 보안 시스템, 퀀텀 시큐리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보안 시스템인데 굉장히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해요. 퀀텀 시큐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 차이니즈라고 할까요? 차이니즈. 그래서 퀀텀 시큐어드 언해커블 스마트폰 나 있잖아요. 요게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퀀텀 인크립티드 스마트폰. 퀀텀 인크립션 해서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정확히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 아직까지 요거 좀 내용을 못 봤습니다. 퀀텀 인크립션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IT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한번 검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암호화 메커니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암호화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근데 그 블록체인의 메커니즘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ABC와 요 퀀텀 인크립션 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웨스터나 이스터 를 통합하는 새로운 하나의 기존의 기축통화 체제가 아닌 전혀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외환 거래 인프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각국입니다. 각국 디지털 통화 간의 외환 인프라, 외환 시장. 이게 ABC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ABC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ABC 요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중국의 CBDC,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 요것을 중국이 아니라 요것을 BRI의 170개 국가에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BRI는 모든 국가들이 중국 같은 그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힘듭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할 필요도 없고. 미국은 지금의 기존 달러 체제가 미국에게는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좀 골드 베이스로 바꿨어요, 루블. 그러니까 본위 화폐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금 본위 화폐를 에셋 베이스, 금 외에 다른 자산에도 같이 연동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 오일에 연동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토지나 건물에 연동할 수도 있어요. 여타 자산에도 그 가치를 연동시킬 수 있는 화폐,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화폐인데 이것이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BRI에 참여하는 170개 국가에 다 적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금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자산에도 기반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통화, 그게 ABC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4년 전부터 설계를 제가 여러 차례 요 방향으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지금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지금 선거바람입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어떤 언론도 보질 않고 어떤 뉴스도 뭐 어떤 블로그도 보이질 않아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 플랜카드 보고 아 지금 선거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자,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BRI라고 다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벨트 앤더 로드 이니시티브인데 이걸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세계 역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벨트 앤 로드 BRI 프로젝트 이거 중국이 주도하고 있죠. 중국이 주도한다고 해서 색안경을 쓰고 볼 것이 아니라 한번 BRI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또 우리 ABC 화폐랑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또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의 경제 성장은 이건 세계사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에요. 14억, 사실상 15억 인구잖아요. 15억 인구가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중국이. 그랬는데 요게 볼까요? 중국의 이코노미 글래스 차이니즈. 요거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좋아요. 좀 이게 중국이죠. 20년까지 나와 있고 차이니나 어벌 인컴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1990년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와, 이거 뭐 되나요? 도시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속도로 올라온 것 자체가 와, 정말 전 세계적인 세계사에서 유례를 볼수 없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덧붙이고, 그리고 우리 사이트 리얼타임 코리아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BRI 플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BRI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BRI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BRI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페이지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 한 절반 정도 이거 정리해뒀었는데 이거 기회가 되면 남이 정리할 겁니다. 들어와서 한번 BRI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정리해뒀으니까 아무래도 보기 좀 편하지 않겠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